모두들 털하입니다. 단무지님의 질문에는 이런 생각이 가로쳐져 있어요. 단무지님의 마음, 이 질문을 정리해보면 처음 내가 웹툰 작가를 꿈꿨던 것은 웹툰 보고 감동해서 나도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독자의 마음에 정서적으로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을 하고 싶어서 이게 일단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그냥 막연한 꿈돌이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일적으로 직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마인드가 그렇게 독자들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고민이다. 이런 얘기로 제가 질문을 이해했어요. 맞나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생략된 과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뭐냐면 일로 한다라는 말을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로 한다는 말을 마치 하기 싫지만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꾸역꾸역 그런 게 깔려 있으니까 일로 대한다는 마인드가 되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원고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로 한다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말에만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일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영역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계를 걸고 있는 만큼 혹은 뭔가 대가를 받고 해주는 것인 만큼 확실한 직업 윤리를 갖고 책임감을 갖는다 정도까지만 딱 일이라는 표현을 국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싫다도 아니고 꾸역꾸역 한다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한다도 아니고 그건 일 중에서도 하기 싫은 일, 기계적인 일, 꾸역꾸역 하는 일이라는 하위 범주인 거예요. 일이라는 것 자체의 진짜 의미를 나는 뭐라고 보냐면 그냥 책임감을 갖고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갖고 한다는 것과 감정을 실어서 원고를 하고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주는 어떤 걸작을 만드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자기의 자기관리를 하고 루틴을 만드는 쪽에만 연관이 있는 거고요. 감정을 실어서 원고를 하는 것은 원고 자체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을 연습하는 영역이에요. 또 그 두 개는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아, 원고를 감정을 실어서 옛날에 원고를 했는데 원고를 하면 할수록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다고요. 이건 여러 그 금귤님 일적으로 안 해도 꾸준히 하게 되면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오히려 금귤님의 지금 이런 마인드셋이 문제라고 본다기보다는 나중에 갔을 때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원고를 하는데 내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다. 이게 문제 파악입니다. 문제를 인식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금귤님은 단무지님은 그 원인이 아무래도 만화를 직업으로 대하는 나의 마인드셋이 아닐까? 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원고를 그리는 직업 작가들의 마음이 무뎌지는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원인들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다 포함될 수도 있고 몇 개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맨날 보던 얘기를 계속 보니까 무뎌졌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져서 무뎌졌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원했던 혹은 예상했던 반응이 오지 않아서 무뎌졌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지 않아서 어려워서 무뎌졌어.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원고에 내가 좀 무뎌지거나 막 흥분 상태가 아니라 약간 좀 힘든데 마음이 좀 안 들어가고 이런 종류의 현상은요. 사실은 직업 작가로서 연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원인이 약간씩 다르거나 그런 거지. 직업적으로 연재를 주간 연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걸작을 만드신 분들도 매주 그렇게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모공 하나하나가 느끼듯이 작품 안에 몰입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화를 그릴 때는 거의 그렇지만 그 외 많은 경우는 책임감과 루틴에 의해서 밀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무지님의 질문에 해상도가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묻어진다는 게 하기 싫어진다는 뜻인 건지 독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건지 만약 후자라면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많이 그리셔야 되는 거고 전자라면 원인 파악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아주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 원고를 하면서 감정을 싣지 못해서 독자들의 감성을 건드리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 큰 것 같다고요. 아, 그런 거라면 저는 비교적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만화를 그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만화를 그려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해요. 우리 웹툰 스쿨러들은 다 아는 얘길 거예요. 내 기대에 내 목적에 맞는 수준의 원고를 그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실패해보는 거거든요. 저는 거꾸로 제가 그런 걸 스스로에게 바랬을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무슨 근거로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만화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라고 저에게 얘기했었어요. 무슨 근거로? 만화를 100년 그린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되게 조급했거든요. 아, 독자들에게 재미를 줘야 되는데? 독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흔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다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넌 지금 도대체 어떤 근거로 네가 그런 원고를 그릴 거라고 생각한 거냐? 생각해보니까 근거가 없어.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아직 안 쌓였거든 내가.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
실패하는 거죠, 뭐 실패하는. 거기서 뭐를 배우냐에 따라서 그 다음 루트가 갈리겠죠? 하지만 단무지님,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독자들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원고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신다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그 근거가 없거든요. 운이 조금 따라준다면, 그리고 단무지님이 지금까지 쭉 누적시켜온 연습 과정이 충분하다면 꽤 첫 번째 원고에서 꽤 생각보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란마음님이 하신 말씀 너무 좋네요. 예전의 나하고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왜 잔인하냐면, 아니면 이 직업이 왜 위대하냐면, 이 과정을 그냥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야 재미가 없는데? 이거 독자들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그냥 계속해서 끌어안고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게 너무 나는 힘든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럽고 잔혹한 길이야. 근데 그래서 되게 위대해, 작가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다 그걸 안고 갔구나. 자기 만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그냥 두 눈으로 보면서 갔구나. 그런 느낌?